예, 간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 같은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될 시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과 원재료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구간이거나 또는 이제 시장 하락기 때 방어주로 상대적인 디펜스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식료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두 가지의 상황이 모두 다 겹치는 상황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최근에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올해 가격 인상 효과로 매출이 약 10% 정도 성장하면서 3조 8천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완화된다라든가 하면서 밀 가격이라든가 이런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라면 영업 마진율은 더욱 확대되면서 매출은 커지고 마진율은 더욱 높아지는 이상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뭐 원가 상승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나이스하진 않겠지만 하반기 때부터는 판가 인상 효과로 약 8% 정도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적 개선이 더욱더 눈에 띄게 될 것이고요. 마진율 또한 확대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 확대가 레버리지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2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총이 지금 현재 7,5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PER 수준으로 약 5배 수준으로도 음식료 업체치고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투자 몸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에 또한 21,500원, 목표는 24,000원, 손절가는 2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매 가격 인상으로 실적 확대가 예상이 되는 대상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코스피가 2,300선 간신히 지켜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뭐 그간의 악재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2,300선에 지지하려는 노력이 조금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도 일부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낙폭 과대주였던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리바운딩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 현재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